네, 오늘 13일인데요. 13일인데, 지난 7월 9일 날, 개갑을 해서 침지를 해뒀습니다. 조건별로요. 그래서 꼭 3일, 4일째인데, 어제서부터 싹이 나오더니, 밤새 쭉쭉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별로, 해봤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요 1번, 2번, 3번이 당해 년도 연시앗 연자고 4, 5, 6이 5년 전 연자입니다. 연시앗. 그래서 각 조건별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개갑을 한 거, 그다음에 반대로 개갑을 한 거, 개갑을 하지 않은 거. 그렇게 비교군을 만들었었는데요. 자, 예상이 지금 뭐 빗나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는 결과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5년 전 그건 뭐 10년 전 그건 발화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반대로 했을 때도 이게 잘 뚫고 나오는 거야. 돌아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경험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했던 거하고는 또 다른 결과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워서 반대편 개갑을 해도 이렇게 뻐개면서 쉽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개갑을 했을 때 하고 반대로 개갑을 했을 때때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5년 전거또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 가운데 게 지금 5년 전 반대로 개갑한 건데 이것도 잘 나오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개갑을 한 것도 잘 나오는데 오히려 파라율은 나오는 속도는 좀 늦은 것 같고. 여기도 그렇죠. 당해년도 없고 오른쪽이 정상적으로 개갑을 했던 거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했던 거는 이렇게 크게 됐어요. 그래서 표준 그 비교군을 봤을 때는 크게 이게 의미가 없다. 그렇죠. 크게 의미가 없고 하여튼 어느 쪽이건 개갑만 하면은 이렇게 잘 나온다. 그런 그 경험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묵은 씨도 전혀 발화에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 생각을 하시고 연자 갖고 계시다면 구입해서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살펴보면 당해년도 겁니다. 당해년도 조건별로 정상적으로 개갑을 했을 때요. 뾰족한 부분에 반대 밋밋한 거 공간이 있는데 근데 이것들은 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매지게 나오고 있는데 당해년도에 반대를 개갑을 했을 때 물론 안 나오는 것도 아직은 있습니다만 나온 것들을 보면요, 더 빨리 나왔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제가 예측을 한 거는 몇년 전, 뭐 이런 봄에 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비틀어서 나와야지 되는데 뒤를 타게 해줬는데도 정상적으로 앞을 이게 타개면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다. 예.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했는데도 이게 물 들어가면서 부르면서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이게 쉽게 제자리가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개갑을 했을 때나 반대로 개갑을 했을 때나 왜 발화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년도 꼭 그대로 물에 침지를 했을 때
그대로입니다. 크기도요. 그렇죠? 밀랍에 쌓였으니까 물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연못에 뭐 700년, 1000년 된 연시아 세 개 찾아가지고 그 중에 뭐 두 개 발화시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겠죠. 그렇죠. 밀랍에 쌓여서 그대로 발화 안 되는 상태로 보존이 돼 있었던 거죠. 보관이. 여담으로 그거 알려드릴게요. 식용료는 끼트랐습니다. 이렇게. 그 제 기준이에요. 이렇게 타원형인데, 그렇죠. 타원형이에요. 홍련 식용도 이렇게 타원형입니다. 식용은. 근데 홍련에 꽃련이 있어요. 그건 아주 동글동글해요. 도토리처럼. 그래서 이 연자 가지고도 구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원형은 식용련이 많고 식용련 종류고, 그다음 동글동글한 연자는 꽃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듯하네요. 요 제 그냥 기준입니다. 제 기준.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으니까요. 그냥 결론에 도달을 했고, 이렇게 쌍난 것들을 큰 용기로 옮겨서 심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몇 개 일부만 하고요. 나머지 거는 전부 모듬어서 커다란 함지박에 흙 넣고서 심어 놓을 겁니다.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높은 곳에서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들고 다닐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흙을 채우면 됩니다. 흙을 적당 구분, 연이 챙길까 말까 할 정도로만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뒷돌에 있는 모래를 퍼가지고 왔습니다. 노녹도 좋고요. 아무 흙이나 주변에 편한 대로 갖다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모래까지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요, 총 6개 가지고 나와서 이 요소수 통에는 4개를 식재를 했고, 이 생수에는 2개를 심어 놨습니다. 모래에다가 해놨죠. 그래서 물을 이제 살살 부어주면 되고요. 옆에 긴기안한 보입니다. 긴기안한. 요것도 포기 나누기로 하니까, 포기 나누기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며칠 내로 요거 바로 또 올리니까 봐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물을 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물까지 채워줬고요. 물은 절반 이하로 부어줬습니다. 양쪽을 다. 그래서 대부분이 물 속에 파묻혀 있는 상태고, 물 아래. 이제 혼탁한 게 맑아지면 잘 보이죠. 그래서 올라오면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옆으로 돌다가 좀 좁을 때 또 물을 채워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은 수돗물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 미리 가둬놨던 거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냥 하셔도 크게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이것도 이제 여기 4개 들어갔는데 이게 좁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옮길 때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안 들어간 다른 연자도요. 그 넓은 함지박에 할 거니까 그것도 보여드릴 겸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과정서부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과정서부터가 성패를 이제 좌우를 하는 거죠.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